네, 한 주간 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우리 지난주일 다섯 번째 강의를 했는데, 혹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I'm nothing요. I'm nothing. You You are are everything. everything. 아, 예.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존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네. 근데 그게 너무 또 장난스러우면 안 돼요. 장난스러우면 너무 좋은 게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더 거꾸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할 때는 속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소중한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그래야지 되는데 아무 때나 남발을 하면 맞아, 진정성이 진정성을 없더라고요. 잃어버리게 되고 이 사람 나를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효력이 아주 다 그래서 반감되고 아예 없어지게 그랬구나. 됩니다. 또 어떤 것이 기억나나요? 파송. 야, 막 서로 하려고 막.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와, 아, 그러고. 훈훈하다, 훈훈해. 홍가람님. 세례는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다. 아, 예. 예. 늘 세례를 생각하실 때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네. 어떻게 해야지 죽을 수 있다고요? 자기를 버리고 예, I'm nothing. 회개해야. 아, 회개해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나의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한 회개. 그래야지 물속에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다시 탄생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네요. 그럼 김보규님. 저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내가 바울한테 받지 않아도 이거랑 똑같은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아,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내가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분한테 세례를 받았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나됨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축복을 생각하면 기쁘다. 아, 맞습니다. 예.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예. 또. 일단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게 그냥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매일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해봤어요.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으면 내가 오늘도 죽는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내 부끄러움, 그 스스로 물어보면서 이런 것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잘못된 것, 내 이기적인 것, 남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 남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이런 내 모습을 다 버리는 것. 그럴 때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예. 아주 귀한 말씀이네요.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6강 십자가 하나님의 뒤집기. 오늘은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신앙은 혁명이다. 신앙은 감탄이다. 신앙은 탄식이다. 신앙은 의문이다. 지난주일의 의문이다. 오늘은 신앙은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있나요? 십자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고난. 예? 고난. 아, 고난. 예, 패션, 남편. 고난. 예. 남편? 아, 남편. 왜? 예. 그것도 현실적으로.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아, 십자가로. 내가 예. 짐이야? 아, 평생 아, 함께 십자가는. 가야 하는. 아. 때로 짐이죠. 아. 그렇죠? 남편이 짐이 될 때가 꽤 있죠. 예.
또 우리 홍가람님은 어떠세요? 십자가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딱 생각나는 건 교회. 아, 교회. 예. 저녁에 가면 빨간 불이 있는 교회. 네. 예. 서윤미님은 뭐가 생각나요? 저는 십자가 하면 그냥 골고다 언덕. 아, 골고다 언덕. 네. 그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연유하느냐면 가장 못된 범죄인, 그다음에 배반자,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비인간적인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죽음의 자리, 고통받는 자리. 왜 이게 고통이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빨리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현대에는 뭐 총살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그런데 교수형이나 총살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죽음의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는 죽음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이게 보고에 의하면 일주일까지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서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게 몸무게 때문에 이게 무게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가 다 숨이 막히고, 그리고 때로는 짐승들이 달라붙어서 뜯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가장 인간이 혐오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죽음의 형틀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을 하게 돼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 비밀을 그리스도인이 깨닫게 된다면 신앙의 본질까지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 십자가 속에 나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약간 변증법적이잖아요. 약간 또 역설적이잖아요. 네. 모순같이 여겨지잖아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만날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십자가의 도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미련한 것에 대한 표지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거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 이게 참 어렵죠. 십자가의 도가 누구한테는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십자가? 아유, 저게 달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악한 사람들이야.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와, 저 십자가 봐. 저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야. 저 놀라운 자리를 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정적인 이게 합일이 안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의 인간의 죽음의 형틀로 끝나버리는 거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이냐 아니면 신앙이 없는 것이냐라는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과 달리 역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세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위에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이건 기독교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은 이런 역사와의 관계성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신앙과의 관계를 연결을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도 역사적 팩트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도 그때 당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현실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고대 로마의 가장 극악한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죽음의 형틀, 예수님이 정말 그 비참한 죽음의 형틀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죽음, 비인간화된 죽음, 가장 비천한 죽음을 당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예배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 나 몰라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역사를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여러 모양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T자로 된 것도 있고, 위에 달려서 이렇게 십자가형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죽었을 때는 거꾸로. 저렇게 거꾸로 저런 몸에 피가 다 거꾸로 머리로 쏠리니까 뭐 오래 견딜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위에 인리라고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처럼 돼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뻘거벗긴 죽음이에요. 그냥 피가 그냥 그대로 쏟아지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런 형태도 있지만 X자 형태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X자 형태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뭘 뜻할까? 인간 죄악의 상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나 몰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죄악이 있어요. 인간의 무지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죄악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 인간이 악한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상징적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봐라,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지혜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지혜자 어디 있냐?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였느냐? 다 거부하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죽이려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당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지 않았느냐? 봐라, 그들이 지혜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인간이 생각했던 그 모든 지혜를 다 폐해가셨다. 네, 죄악의 상징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악한 인간을 통제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오히려 고난을 내가 받겠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처럼 내가 고난을 받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한번 그 제목을 읽어볼까요? 악과 불의를 거부하는 비폭력적인 저항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형태를 예수님이 그대로 수용하신 것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비폭력적으로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라 자기 몸을 폭력에 맡기는 비폭력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린 거죠. 자기가 고난받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이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아주 묘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십자가 속에 묶이면서 그 속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다이내믹한 파장을 이렇게 바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요, 자주 생각하시면 좋아요. 십자가 속에, 아, 저 속에 내 죄악이 있지. 내 무지가 있지. 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정말 내가 감사하지? 내가 고맙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형태, 이게 순교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너희들 뭐하고 있었냐? 지혜자? 선비들? 그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 너희들 다 몰랐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냐?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악의 죽음이구나. 아까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 당신의 잘못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유월절 양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전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사라져요. 그리고 나선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네 행위로 네가 구원받을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비록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거다. 그래서 정죄의 종식이고 용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표지다.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주님이라고 저런 이상하고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당신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대신 죽으신 거군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은 맞아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크게 도달하셨군요. 그래서 감탄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 여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자기 지혜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대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네 행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에서 믿음이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신뢰.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신뢰는요 이게 시간이 가야 되고 표적이 있어야 신뢰가 돼요. 아, 이 사람은 믿을만 하네. 한번 약속한 걸 그대로 행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거든요. 그럼 신실해요. 근데 그게 깨지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나를 신뢰하라. 인간들아 너희들 서로 신뢰해라. 내 약속을 신뢰해라. 특별히 약속,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여러분 약속을 놓치면 신뢰가 깨져요. 근데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근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되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지혜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될 그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지혜로 하기에는 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주도권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너희들 거는 너희들의 시도는 다 끝났다. 아. 너희들이 시도해봤자 여태까지 한 게 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마저 너희들은 거부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겠다. 믿음의 인간상, 신뢰의 인간상을 만들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럼 세상의 지혜의 끝은 결국에 우상 숭배고 그런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만드셨다는 그런 걸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 너희들이 볼 때는 지혜자들아 미련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의 종식 자랑의 종말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달려서 내 인생의 절망이 종식이 되고 내 인생의 의심이 종식이 되고 내 인생의 비천함이 종식이 되고 내 인생의 탄식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자랑도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말도 잘하고 내가 노래도 잘하는데 나만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자랑마저도 종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가 자랑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더 멋있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나는 꾀죄죄해지고 예수님만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실제로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제가 한 예를 든다고 하면 고린도 후서 4장에 바울이 자기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특성이 있죠? 잘 깨집니다. 깨지죠. 떨어뜨리면 깨져요. 쇠는 떨어져도 안 깨지는데 질그릇의 특성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가 툭 치거나 그러면 깨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감춰요. 실제는 질그릇인데. 코로나19 팬데믹만 와도 우리는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데 안 떠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질그릇에다가 입혀요. 무엇을 입힐까요? 거기다가 도금을 해요. 금으로 도금을 하고 뭐 다른 것으로 칠해요. 그래서 나는 은그릇이야. 근데 톡 쳐보니까 은이 아니에요. 난 금그릇이야. 진짜 깨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게 그게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저는 진정한 철학이란 자기의 한계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하다 철학자로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위대한 거죠. 그런데 껄렁껄렁한 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난 다 알아. 나는 모든 것을 알아. 근데 실상을 탁 쳐보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뻥. 그냥 빙그리인 거예요. 아니 그 속에 거짓과 불의한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도금치라는 거예요. 나는 금그릇이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질그릇이다. 딱 선언하죠.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보화가 있다.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때려 부셔라. 그럼 난 깨진다. 내가 깨지면 내 안에 뭐가 드러날까?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니라.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난 무너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뚜기처럼 내가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선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그릇 같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속에 내가 갖고 있었던 자랑과 교만도 다 깨지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었던 열등감. 여러분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열등감 아니에요. 아 저놈 왜 이렇게 잘났지? 저놈 재주가 왜 저렇게 많아? 아 저놈 왜 저렇게 커? 저놈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 저놈 나보다 매력적이잖아. 이게 우리의 열등감이 우리를 자꾸 위축시켜요. 근데 십자가에 들어서는 순간에 아니야. 저나 너나 다 똑같아.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You are special.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참으로 복된 존재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낮아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높아짐이 다 십자가 안에서 수렴돼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존재하는 그 자리, 그게 십자가의 새로운 지대예요. 세상의 안전지대로부터 우리는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십자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자랑할 대상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 저항, 즐거움, 예수님의 용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네, 질문. 아까 그 질그릇이고 그 안에 이제 보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깨지면 깨질수록 안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이 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살다 보면 이게 기독교인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비기독교인들하고도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비기독교인들은 그게 보안주도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밸런스랄까요? 어떤 그런 거. 맞아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공부도 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자기를 꾸미지도 말라.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아무것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내 모습을 더 아름답게, 그다음에 내 목소리를 더 멋지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노래를 정말로 음악성도 살면서 그 속에 감동이 있게 하는 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내가 그냥 그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올라가고 하나님이 이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은 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 때로는 실력 대결도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이 누가 더 잘하나 그 부분도 부딪혀 나가야 돼요. 다만 그때 내가 그들을 이겼을 때 자랑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졌을 때 패배의식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내가 좋은 인간관계, 그들은 그들대로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는 나대로 소중한 사람인 것을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개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말 이게 사람을 즐거움 속에, 웃음 속에 초청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잘할 때 저 사람은 왜 잘할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이란 뭘까? 이거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걸 연구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우상 숭배고 그때가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려고 하면 조금 더 큰데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 수고해라, 그래야지 나한테 올 수 있다. 너 이만큼 돈을 벌어라, 그래야지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인 것. 아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인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성의 분석이 아니라 마음의 신뢰로 받아들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닫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십자가가 그래서 역전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예요. 인간이 자랑하는 것 역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열어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 나의 모습은 뭐가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뭐가 보이는가.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참 오래 걸렸는데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것이 내 안에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예수님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부딪혀요. 시간과 영원 그것이 예수님 속에 있으면서 내 안에 부딪혀요.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용서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실과 이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계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내게 부딪혀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변증법적 다이내믹 조금 어려운 말이죠. 네.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 영혼이 충돌을 해요. 하늘과 땅이 충돌을 해요. 죄와 용서가 충돌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그것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어마어마한 그 결정적인 역동적인 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서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멋진 것이구나.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아, 내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으면서 더 역동적인 삶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신앙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또는 이렇게 수평적으로만 이해하면 이게 예수 믿는 게 지루해져요. 기독교는 뭐냐면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이 만나는 것. 그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오늘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렇게 주저앉거나 지루해지거나 아 그냥 아 내 인생 그냥 편한 대로 살래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역동적으로 다시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경청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나는 여태까지 강의 들으면서 딴 거는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이해가 됐는데 오늘 강의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십자가와 어떤 예수님의 어떤 합일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저 한편으로 좀 어느 순간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이런 강의를 듣고 우리가 이제 세례의 자리에 나아가실 거잖아요. 맞아. 그때 진짜 알고 가시겠구나. 우리 너무 어릴 때 받아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가 전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들으니까 그냥 맞아. 듣고 알고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도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거랑 또 달라요.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성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 역동적으로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또 세상으로 나가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어렵네.